샤워실 이런 게 좋겠네. 이해세가 너무 맛있어. 저는 이해세가 싫어. 이해세가 내일 아니야. 자, 조금 후퇴해주시오. 샤워실 얼핏할 때 분위기가 나지. 아니, 시인이 직접 얼핏하면 제일 좋아. 그래. 네, 정말 좋네요. 다 잊어버렸어. 제 시간 진짜 길어. 제 나사만 빼는 거야. 여기를 사실 어렵다 해도. 이것이 나무보다 간다 소리를. 아, 이거 길어. 짧게. 짧게 써야지. 언니가. 언니가 한 시간. 그걸 뭐. 아니, 존나 파워를 떨어야지. 젊은 여성이 아니라. 아니, 저회장이 뭐 2천만 사실 세 번째 된다. 사모님이 하시라? 네. 아니요, 그냥 저기 36페이지. 사모님 뭐 문학소녀였었는데 엄마 저 제가 저기 뭐야 볼 때마다 눈물 나요. 아, 그게 아니 있는가 보다. 아니 그 도랑깔 얘기 아닌가? 아니요. 또 겨울에 중간에 저 첫 구절만 할게 너무 기니까. 아이고. 아니 큰 소리로 감정을 팍 실어서 울면서 엄마 돼지 여섯 마리 넓고 넓은 세상 돼지 가족 세 마리가 소풍을 갑니다. 차가운 북쪽에 가족 두고 피난은 아빠 돼지 한 마리와 엄마 잃은 아기 돼지 두 마리가 세상 속으로 아장거리며 나들이합니다. 피난 와서 새로 얻은 마누라 잃은 호래비 돼지는 고개 하나 넘을 때마다 새로 생긴 아기 돼지 위해 엄마 돼지 한 마리 구해 거친 피난살이 파도 헤치며 소풍 같은 세상살이 이어갑니다. 귀는 나중에 읽으세요. 제가 읽을 때마다 아 진짜 너무 아직도 좋네. 자 노래 한번 아까처럼 해야지. 출판축 갑니다. 출판축 갑니다. 출발 축하합니다. 출발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기영님. 출발 축하합니다. 예감이 아주 좋아가 실제를 그뜬 것 같은데. 노래 잘했어. 노래 점점 잘했어. 이제 그 아마 일세 일세 할 때마다 다시 모여. 아, 1세 축하하면 2세 축하 해야 하는데 일단 뭐 사모님이 이제 싫어했으니 하답으로 박힌 시인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한 말씀 뭐 하지 않냐 계속 말해. 야 한 말씀 하십시오. 계속 엄마 많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. 엄마 많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. 아 처음에 엄마가 엄마라고 부른 여인이 아홉이었다 이러는 거예요. 처음에 나 그 말을 못 알아듣어. 무슨 소리야? 엄마가 왜 아홉이야? 그랬는데 아우. 그냥 그래도 자위를 하시는 게 아버지 아홉보다 남자. 엄마가 아홉이라고 그래. 지금